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운명이 잠시 뒤 카타르에서 결정됩니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응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6강전이 치러지는 카타르 도하 경기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리나라와 사우디와의 16강전이 열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에 쉴 새 없이 관중들이 들어차고 있고 밖에서부터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경기답게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카타르와 국경이 맞닿은 사우디의 국기색이죠. 녹색 옷을 입은 관중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붉은 악마 여기에 질 수 없겠죠. 이곳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한국 관중분들 몇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대한민국 축구팬 장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작년 카타르의 그 월드컵 때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또 한번 느끼고자 이곳 그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우디 관중이 한 3만 명 정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응원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각오로 어떻게 응원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올라오면서 와, 사우디 팬들이 정말 많은 거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일당 백이 아닌 일당 천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가 정말 남다른데요. 일단 조별리그 때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소 부진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하신다면? 조별 라운드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인데 모든 대회는 녹아웃 스테이지부터입니다. 16강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잘할 거라고 믿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럼 마지막 다 함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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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응원 열기로 경기장은 더욱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경기장이 4만 5천석 규모인데요. 카타르 관중이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원정 경기와 비슷한 압박감도 이겨내야 할 걸로 보이는 만큼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열띤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은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조기성 선수가 한국 축구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을 터뜨린 곳이자 포르투갈과의 대결에서 황희찬 선수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뜻깊은 경기장인데요. 월드컵 16강 신화를 이뤘던 이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이 과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 370억 원의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로베르토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조별리그 2승 1무의 성적으로 F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실점도 페널티킥으로 내준 한 골이 유일한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매경기 골을 허용하며 조별리그 1승 2무 6실점으로 2조 2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역대 상대 전적은 5승 8무 5패로 팽팽한데 다만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클린스만호가 조규성의 결승 골로 1대 0 승리를 거둔 건 희망적입니다. 사우디의 단단한 수비력을 뚫어낼 다양한 공격 조합과 역습 시도에 대비한 수비 조직 여부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토너먼트 단판전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이기지 못한다면 클린스만 후에 더 이상 내일은 없습니다. 조별리그의 부진을 16강전 승리로 털어낼 수 있을지 잠시 뒤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앞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